오늘은 그 횡단보도 관련된 게 많습니다. 자, 블박차가 좌회전하던가 가보겠습니다. 좌회전하네요. 좌회전해서 가는데 저 앞에 여기는 신호등 있는 데고요. 저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네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아, 스물스물 들어가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 부딪히지 않았어요.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놀래서 넘어진 것 그렇지. 나는 직좌. 같아. 여기는 우회전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 차에 가려서 안 보여. 여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야.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 우회전 맞죠? 그죠? 우회전 간섭표잖아요? 가는데 저 사람 지나고, 나 가도 되겠지. 아! 뛰어오다가, 놀래갖고! 아이고. 앞으로 넘어지면 이제 어디 저뭐 이제 이마 다치거나 코좀 다치거나 그러지, 만약에 뒤로 자빠지면 큰일 나요. 자, 이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니까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부상을 했을 경우에 처벌받죠. 처벌받는 거죠. 아, 블박차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 경북 김천에서 그 뛰어오던 차사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뛰어오다가 차를 보고 놀래서 넘어지면서 부딪힌. 그렇고 그 32주 진단 나온 게 있었어요. 엄청 예, 남았네요. 그때는 이제 무단횡단, 그 자동차의 잘못이 없는 사고였었는데요. 지금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정연태 세무사님께서 여기 가실 때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정지를 해야죠. 정지선에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선에보다도 요 차. 요 차를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 차를 앞에 옆. 요 차를 넘어가지 말고 여기 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쯤 섰어야 돼요,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쯤 옆 차랑 같이 나란히. 그래서 나오나 사람 있나 없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큼 더 갔나요? 이만큼을 더 갔어요.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래서 아이고. 아, 저분 그럼 좀 다쳤을 것 같은데요. 다쳤죠. 예. 자, 이게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도 보여야 돼요. 이미 건너고 있는데 안 보였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됩니까? 그럼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데. 2주 진단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2주 진단이다.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벌금, 이게, 그러니까, 많이, 2주 진단이면, 많이, 대충 많이 다친 건 아니잖아요. 대충 찍어봐. 찍어볼까요? 벌금, 한,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안 나오고 한 70만 원 나와요. 제가 비슷하게 약간, 맞췄네요. 한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그래서 어린이가 저렇게 넘어졌으면, 그래서 어린이가 조금 다쳤다. 140만 원. 210만 원? 500만 원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을 때, 운전자가 잘못이 있을 때, 그때는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이게 하한선을 둔 건가요? 하한선 있어. 무조건 500만 원 이상. 이상으로. 500만에 3천만 원 사이. 그렇군요. 이거 상당히 처벌이 그게 무슨 무섭네요. 법? 그게 민식이법이요. 바로 민식이법. 그게 특가법.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아니, 형평성. 어린이를 위해서 더 조심하라는 거지. 그때 그 사고도 여기에서, 그때는 이쪽이었어요. 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는 여기에 차들이 이렇게 쭉 밀려 있었어. 그 차들이 밀려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여기 횡단보도에 차가 이렇게 있었어. 아, 차들이 밀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천천히 20몇 킬로 지나가는데, 여기, 요차 뒤에서 어린이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러니까, 이 사고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 옆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건너고 있는데, 나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있죠? 여기 사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데 안 보인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저 아주머니처럼, 예, 지금은 멈췄지? 멈추면서 넘어졌지만은,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은, 그렇죠. 큰일 나죠. 그냥 가서 혹시 머리 같은데 크게 좀 역과한다든가, 그 넘어지면서 머리가 어떻게 부딪히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블박차가 멈췄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넘어진 사람 이제 타고 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2차 가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2차 가해에 더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닌가요? 아,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저기 어떤 차가 불법 주정차 내지 또는 지금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이제 우회전을 못하는 이유는 보행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럴 때 멈췄다 가요? 아니면 아유 뭐안 보이면 그냥 가요? 멈췄다 가야죠, 무조건. 멈췄다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안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옆에 아니 지난번에 어린이 보호구에 불법 주차 있었다면 아니 그거 하고 아니, 이거는 지금 운행 중이야. 아니 그런 식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하면 안보에서 사고 날 수 있거든. 아니 저 횡단보도에서 안 했고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 그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 저 그것도 잘 못 봤어요, 저는. 여하튼 간에 예, 여러분들 네네. 저런 중에 저러다 만약에 어린이 보호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면 그래서 어린이가 다쳤다 그러면 2주 진단 아 2주 진단 1주 진단만 나오더라도 벌금 500만 원이에요. 네. 집에 500만 원 벌금 내려고 준비하는 거 있어요? 아니 500만 원이야 있겠지만 그 500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500만 원 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조심해야 되죠. 네, 네. 특히 어린이는 더 조심해야죠. 예. 네. 그런데 아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네. 아 또 이렇게 일로 와. 네. 네. 그런데도 내가 잠깐 네. 방심하면은 네, 네. 사고 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게 뭐예요? 운전자보험. 네. 그래서 집에 벌금 내려고 한 500만 원 평소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세요. 아, 운전자보험 네.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내거든요. 네. 1년이면 18만 원, 30년이면 540만 원이네. 네. 30년치. 네. 근데 그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안 해요? 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예, 운전자보험 네. 벌금 내주는 거예요. 아, 예. 예. 무조건 그럼 보험사에서 다 500만 원 다 내주는 거예요. 운전자보험 가입돼 있으면 벌금 네네. 내주죠. 아,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나중에 다 받아간다고. 난 헛소문을 들은 건가? 야, 무식의 대명사가 따로 없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무식한 얘기를 듣고서 아 그런가? 그러면 뭐 하러 가입해? 그러니까요. 그럼 내가 왜 보험료를 내? 그죠? 위험에 대해 저기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어요. 그 구상권을 다 청구해가지고 다 받아간다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 그런데 아니죠? 본인은 그래서 가입 안 했어요? 아니요, 저도 있긴 해요. 25,000원짜리 네네. 오, 많이 내네. 네. 자, 아 참 그리고 이 사건 과실비율 물어보셨더라고요. 과실비율. 네네. 아 이럴 때요. 보통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사고 나면은 10%로 봐요. 네. 보행자 10%, 자동차 90% 보는데요. 네. 근데 저 아주머니 뛰셨어요.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 네. 아, 저 아주머니 좀 보고 오시지. 그렇죠. 뛰시잖아요. 네, 약간 사각지대인데. 네, 뛰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한 15 내지 2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아주머니 잘못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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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보행자도 항상 네. 아, 안전을 확인하고 건너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좋은 운전자 상해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